실제로 보게 되면 작품이 주는 감상의 감동이 한층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윤상웅 작가는 2000년 초기부터 일본과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등 해외 전시를 통해 한국인다운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자 탱화를 6대째 이어받아 작업하고 있는 명인에게서 1년 6개월여 동안 특별 지도를 받았습니다. 사찰 벽화나 탱화, 민화를 전문으로 하는 명인에게서 또 1년 6개월가량 특별 지도를 받는 등 새로운 작업의 형태 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배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여 년 전부터 조선시대 왕의 상징화인 1월 5악도를 현대화시켜 예술성을 끌어올리고 조형성을 가미하여 현재의 1월송 시리즈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작품에 유리를 끼우는 대신 작품의 보존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작품을 마무리 터치하고 사인한 다음에 그림 전체 표면에 작가만의 독특한 비법으로 작품 코팅 처리를 합니다. 독특한 윤상웅 작가의 작업 영역 중에는 약 200여 년 세월의 흔적을 가진 우리 전통의 기와 위에 그리는 1월송이 그것인데 마치 최고급 수석처럼 좌대를 하여 작품이 완성되는데 이는 소장가들이 각별히 탐내는 작품입니다. 윤상웅 작가의 작품이 다 그러하다 하겠지만 특히 기와 작품을 소장하신 분들이 작품에서 좋은 기운이 나오는 것 같다 하시며 소장하신 이후 좋은 일들이 많다고들 하십니다. 윤상웅 작가의 작품을 아껴주시는 애호가들이